지금 지역 간 전파가 조금씩 생기고 있기 때문에 수도 걸리면 무조건 또 아, 너 엠폭스 아니야 이렇게. 예전에 코로나 보니까 무증상 감염이라는 게 있던데 또 우리 또 하나 충격을 받죠. 그때도 감염력을 가져서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됐었던 적이 많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응하기 쉬운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너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면서 너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너무 개인적으로도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는 확실하게 우리가 심어진 건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었던 그게 너무 우리한테 크게 다가와서이지 전체 바이러스로 봤을 때는 진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몇 안 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뭐 우리가 코로나라고 기획했던 것들을 자 지금 이야기 나오는 엠폭스와 동일시 시키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첫 제가 영상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이러스는 DNA 계통의 바이러스가 있고 RNA 계통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RNA 바이러스가 되고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엠폭스는 DNA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 DNA 바이러스 중에는요, 폭스 비리데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오르소폭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그 가장 아래에 내려와져 있는 그 그룹의 가장 마지막 최종 단계가 어떤 거냐면 천연두, 우두, 엠폭스. 자, 되게 비슷한 군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귤, 뭐 한라봉, 천혜향 약간씩 맛도 다르고 성격이 약간 다른 거지만 그 감귤과의 한 종류로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엠폭스나 천연두나 우두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마지막에 비슷한 그룹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들이 좀 비슷비슷해요. 이 DNA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유전자 염기설이 조금만 바뀌더라도 기본적으로 변이가 상당히 쉽게 일어난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코로나가 상당히 많은 변이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 때문에 많은 고생을 좀 하긴 했잖아요. 자, 그래서 변이가 잦다. 그리고 되게 큰 변이가 일어났을 때는 성격이 좀 많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게 바로 이런 RNA 바이러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DNA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의 고유한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 폭스 비리데 우리가 이 엠폭스 바이러스는 DNA 서열이 우리가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두 가닥으로 꼬여져 있는 두 가닥의 DNA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죠. 웬만큼 큰 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좀 그런 부분에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앞으로는 모르는 거니까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확실한 건 RNA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더 그 변이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아주 심하게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번에만 생긴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1958년에 처음 원숭이로부터 추출했던 실험에서 그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고요. 우리가 코로나처럼 최근에 갑작스럽게 없던 게 새롭게 빵 나타나서 나타난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바이러스죠. 그래서 1970년대 처음으로 사람한테 감염이 된 게 분명히 확인된 겁니다. 서아프리카와 중아프리카 지역에 약간 우리 흔히 말하는 풍토병처럼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조금씩 사람 간 전파들이 보고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작년이죠. 유럽, 북미, 아시아 이렇게까지 점점점 그 사례들이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전파되는 게 점점점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된 게 그 변이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간 거죠. 한 6, 70년 만에 생기는 현상인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는 천연두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험과 그에 대한 예방, 그다음 거기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천연두, 엠폭스, 우두가 되게 비슷한 그룹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로가 교차 반응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요. 천연두에 대한 우리가 예방접종이나 천연두에 대한 치료 방법을 이런 엠폭스에 도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예방이 됐더라 하는 것들의 보고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지속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백신의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은 고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백신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채 알려지기 전에 일단은 빠르게 눌러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예방접종이라는 거 하는 게 되게 단기간에 확 하고 연구되면서 조금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진행됐던 부분이었다면
천연두 이런 것들은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가 되어 왔던 바이러스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면서 어쩌면 좀 더 우리가 대응하기 쉬운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피부 발진이 되게 특징이고 오한, 열, 림프 부종, 그 다음 우리가 되게 몸이 지치고 하는 무기력증, 근육통, 두통, 우리 감기 걸리면 어때요? 몸살 증상 있죠? 바이러스의 감기 증상들은 거의 비슷한 증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되게 비특이적인 반응을 보이거든요. 열 나고요, 두통 생기고요, 몸살 나고요, 막 근육통 생기고요, 막 사람 축 늘어지고요, 기침하고요. 자, 이런 증상들은 바이러스의 아주 공통적인 증상이죠. 그런데 다른 이유는 바로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름을 불렀죠. 콩 두자에 우리가 그 한자에 보면 한자에 질병을 의미하는 부수가 있습니다. 그 질병의 부수가 콩 위에 탁 얹어져 있어요. 역질 두자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콩처럼 뭐가 나는 거야. 창이 뭐냐면 창고창자예요. 그 창고 위에 또 질병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부스럼창자입니다. 위에서 먼저 피부에 부스럼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보면 안에 뭔가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덮어 쌓여져 있는 느낌? 덮어 쌓여져 있으니까 창고처럼 안에 뭐가 보관되어 있는 느낌이 이게 질병인 거야. 역질이 피부 부스럼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해서 두창인 겁니다. 뭔가 생겼는데 콩 모양의 뭐가 확 번지는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죠. 보통 이런 발진이 생겼을 때 특징이 뭐냐면 평평한 것이 튀어나오고 튀어나온 게 너무 염증이 심해지니까 중간에 고름이 생기고 고름이 생긴 것들이 아물면서 딱지가 앉죠. 자, 이 패턴으로 분명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쭉 처음에 전체적으로 피부 발진 그 다음에 전부 다 튀어오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물집이 쫙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때 딱지가 쫙 앉는 동시에 이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동시에 각각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요. 수두는 좀 달라요. 수두는 각각 다르게 확 일어납니다. 어떤 병변은 농포, 어떤 병변은 구진, 어떤 병변은 가피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각각의 패턴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근데 엠폭스는 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동시에. 그래서 분명히 조금 여기서 구별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손바닥, 발바닥을 수두는 침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수두 있는 분들은 손발바닥에 문제가 없고 대부분의 피부 질환들은 손발바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 엠폭스는 손발바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그런 물질적 병변들이 손발바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되게 독특한 증상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림프 쪽에 크게 붓는 현상들이 생겨요. 특히 목이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니 같이 림프가 많이 몰려있는 곳이 땡땡 붓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수두는 그런 증상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접촉을 하면 그게 접촉하고 난 데 바로 문제가 생기느냐 그건 아니고요. 잠복기가 생각보다 깁니다. 이거는 약 최대 3주 정도로 보고요. 평균 한 6에서 13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또 하나 충격을 받죠. 예전에 코로나 보니까 무증상 감염이라는 게 있던데 나는 잠복 감염 있을 때도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잖아. 그래서 그때도 감염력을 가져서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됐었던 적이 많죠. 근데 이거는 그러지 않습니다. 요거는 증상이 일단 생기고 난 이후부터 그 감염에 대한 증상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무증상일 때는 감염력이 현재까지는 보고가 되고 거의 극히 드문 걸로 되어 있고요. 열이라든지 피부 증상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그 증상들이 생겨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말 감염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너무 이제 가깝게 밀접 접촉을 하는 경우라든지 오랜 기간 동안 가깝게 이렇게 있는 이런 곳이라고 한다면 이건 아무래도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긴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에 감염 격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직접 접촉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일단 그 증상이 생겼을 때 그 피부에 증상이 생긴 곳에는 전부 다 감염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두도 피부에 물집이 생기면 그 물집으로부터 감염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딱지가 앉을 때까지는 감염력이 남아있고요. 딱지가 생기고 났는데 이 딱지가 완전히 아문 딱지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딱지를 뜯으면 어떻게 돼요? 안쪽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 흔히 말하는 생살이죠. 생살 남아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부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감염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지역 간 전파가 조금씩 생기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나 수두 걸리면 무조건 또 너 엠폭스 아니야 이렇게 되면 또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걱정스러운 건 또 그겁니다. 사실 수두는요 어린 애들한테 되게 가볍게 지나가요.
근데 엠복스는 어릴수록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면역자제라든지 뭐 우리가 항암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어린애들, 임산부 이런 분들은 되게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세 이후 분들은 어릴 때 천연두 예방접종들을 다들 받으셨어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교차항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면역체계를 형성하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냥 증상치료합니다. 즉 뭐냐면 열나면 열난 거 빨리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물집 생기면 물집 생기는 거 빨리 해결해서 2차 감염 안 생기고 흉 덜 생기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좀 하게 되고요. 자, 근데 보통 이런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인 치료라기보다 대증적인 치료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사랑간 전파에 대한 위험도가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격리 병동에서 그런 치료가 확실히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일단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엠폭스의 특징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되게 고위험군에 생긴 노출군들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예방접종이라든지 먹는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창치료제는 테코비라마트나 브린시도포비아 같은 치료제는 이미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시도포비아라든지 그 다음 백신이나 면역 글로불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치료 가능한 것으로 다 안내가 이미 되어 있죠.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전파되는 속도에 약의 치료 개발과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해서 막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하는 치료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상당히 나와 있는 치료 방법들이 잘 나와 있고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컨트롤이 지금 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간 전파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더 개인 위생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그냥 무조건적인 그냥 공포감보다는 우리가 좀 더 이에 대한 대응만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험은 언제나 계속 도사리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사회가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됨에 따라서 더 많은 바이러스들이 또 이 바이러스도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이에 또 사람들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바이러스 종류 너무 다양하고 그 종류도 다양하지만 우리가 무조건적인 것보다 좀 더 알고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좀 마음 편하게 좀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편하게 그런 만들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드릴게요.